자, 이제 그러면 2,000억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일단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 주에 이제 육성을 하면서 이제 어떠한 템 세팅을 할 건지 어떻게 이제 육성을 할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댓글까지 센스! 자,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템 세팅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먼저 아이템 세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우선은 2,000억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6월 말부 6월 중순부터 8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제네시스 해방 무기까지 제가 쓴 돈이 약 8,000 조금 안 돼요. 뭐 엄청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재미 드리면서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나이트로드를 보여줄 예정이거든요. 이제 어디 목표를 말씀드려야겠죠? 현재 잡고 있는 목표 250을 찍었을 경우에 겁나 먹자를 박을 거예요. 그리고 진일라 2인격 여기를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최고 목표는 진일라 2인격까지 그러려면은 템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잡고 있는 나이트로는 한 6만에서 7만 사이급의 나로 한 6만쯤? 그러면 최고 목표 6만 보는 걸로 어때요? 최고로 일단 6만을 봐놓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1 아케인 그리고 5 앱솔을 가려고 해요. 내가 이제 루나섭 아이템을 봤거든요. 매물을 극추 앱솔 매물이 엄청 많아요. 엄청까지는 아닌데 좋은 게 많아요. 정석으로 가는 거지. 이게 정석 이제 5 놀금 아케인 22성 매물이 또 많더라고요. 이건 좀 비싸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는 느낌은 1 아케인 5 앱솔 1악의 5앱솔 가는 걸로? 요걸로? 요거 6만 충분히 찍어요. 무조건 찍어요. 예. 이제 7억을 어떻게 갈 건가요? 이제 또 궁금하실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6만까지 7억을 안 써도 되거든요? 7억을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좀 볼게요. 7억 이런 거 바라보지 않고 저도 여러분들께 좀 보여줄 수 있는 한에서 최소한의 아니 최대한의 뽑을 수 있는 가성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자, 그럼 템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한번 오늘은 살포시 경매장 구경 좀 해보자, 여러분. 아, 집착은 굳이 안 해도 돼. 내가 부족한 건 집착을 할 거예요. 부족하지 않은 것들은 웬만하면 다 살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면서 넣고 템 넣고 할 겁니다.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뭔지 알아, 여러분? 사일런트 리카온 벨트. 이게 12성이 매물이 존나 많아요. 와, 5%에 96 뭐야 이거? 미쳤는데, 와. 야, 이거는 개쩐다. 야, 이거 나 지금 나 이거 진짜 내가 궁수했잖아요. 궁수는 매물이 진짜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만들기도. 근데 럭은 남달라요 진짜. 어, 야 이거 봐, 에디까지 달달한 거 봐. 야,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앱솔랩스 보여드릴까요? 야 이거 이게 이제 그분이 파시는 건데 보이십니까? 얘도 눈독들이긴 했어요. 얘가 지금 5%에 104 추업 달달합니다. 어 36%. 와 이거 끝장나거든. 그냥 앱솔 종결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와 이런 게 이렇게 매물이 있다는 게 난 너무 놀라운 거야. 그리고 크크럭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분이 파시는 건데 5%에 109에 이탈 럭이에요. 크뎀 3% 5일 4% 럭 16까지 지린다. 와 이것도 와 슈바 이거 뭐야? 진짜 야 이거 진짜 궁수 너무 궁수하지 마라. 왜 하냐? 와 이것도 좋네. 추업은 뭐 그거 하긴 한데 30%에 와. 야 진짜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거 나만 그런 거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 시프캡. 근데 나로는 쿨뚝 안 쓴댔지? 나로는 쿨뚝 필요 없댔죠? 야 모자는 내가 봤을 때 직접 작해야겠는데? 다 쿨뚝밖에 없어. 아 쿨뚝이 비싸서 그런 거라고? 아, 그, 와 7호! 와 슈바 실화야? 와 이거 찜해놓을게. 한번 찜만 해볼게 일단. 아 쿨감뚝이 비싼 거고 스탯뚝은 싸갖고 뒤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나오네. 가위 1 남은 거 실화냐? 아 없는데? 저거밖에? 얘랑 얘밖에 없어요. 스탯뚝이 앱솔도 5%에 109. 어? 이 닉네임이 뭐예요? 잽스님? 뚝배기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야 5%에 109네.
야, 오퍼웹에 꾸면 씨발 추억부터 지리긴 하는데? 이게 얼마였지? 여쭤볼게. 340억? 글자님이 사시면 330억 준대. 오퍼웹 109. 얘가 추업이 좀 안 좋긴 해. 아까 걔는 추업 개쩔긴 하거든? 오퍼웹 109? 근데 얜 755야 또. 잽슨이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야, 씨발 도적들 다 접... 야! 진짜 다 접는 거야? 뭐야! 럭맹 왜 이래? 이거 너무 행복한... 아이 고맙긴 한데! 아 변포님도... 아 맞아. 이거 아, 럭 120 추업. 야 우리 변포님 것도 템 봐야 되는데 씨 뭐... 템 매물이 너무 미친... 이거 뭐야! 그만 올려! 아 좀 하나씩 좀 보게! 또 어떤 거 보죠? 무기... 아 무기 한번 볼까요? 아케인시드까지? 오 이탈이 올라왔네? 근데 이거 24퍼의 럭이 이거랑 얘랑 똑같은데? 100억 차이라면? 이게 맞지? 그쵸? 하, 근데 030퍼 파사부가 없어요 여러분. 정오 파사부도 없고요. 이거 거의 직작해야 될 상황이 와요. 아니 어 애디 안 됐는데 사실래요 형? 얼마에 파시나요? 아 근데 애디를 아 애디는 됐는데 하시나요? 차라리 윗잠이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그래 여러분? 차라리 윗잠 돌리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 뼈공이 없어졌잖아. 구독? 파플라투스 마크가 얼마나 싸지? 아 파플마가 확실히 가성비네. 쌉가성비네. 진짜 싸다. 22성 그냥 이거 돈 날리지 말고 이게 맞네. 그리고 마도수 한번 볼까? 성대. 아 그냥 본 거예요 본 거. 성배 오지는 거 있나? 676, 680, 680 성배도 있네요? 5퍼에 100짜리 성배 있다고요? 근데 그 6퍼에 80이랑 차이가 없어. 5퍼에 100이나 성배에 이렇게 힘줄 필요 없어. 이럴 바 마두서 갔지. 와 노유장 있네. 와 추억도 달달하네? 오호 와우 와 미친 이거 뭐야? 야 빨리 럭을 왜 내가 안 하고 있었을 것까지? 와, 아, 내가 진짜 궁수하다가 여기 매물 보니까 여러분들은 늘 보던 매물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보던 매물하고 진짜 이거 이거 말이 안 돼. 아니 진짜로 여러분 이거 지금 그냥 이제 맛보기로 보는 건데요 재밌을 것 같아 템스팅. 아 진짜로 기대가 됩니다.